북한에는 종교가 없죠.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믿거나 막 무슨 어떤 종교를 갖거나 이런 건 절대 없어요. 그리고 북한에서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. 아 진짜요? 네.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걸로는 북한에서 종교를 허용하는데요. 진짜요? 말도 안 돼요. 아 그 종교겠지. 뭐 김정은 믿을 수 있는 종교를 허용하네. 북한에서는 종교의 종자도 몰라요. 진짜로. 그런 건 사람들이 믿어요. 이게 뭐 종교는 아니지만 미신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미신 같은 탈북할 때 미신을 되게 많이 믿어요. 내가 원기를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냐. 물을 건너고 싶은데 건너 되겠냐. 뭐 이렇게. 토속 생각 못하고. 그런 건 되게 좋아한다. 이런 거는 솔직히 북한 주민들 믿으면 안 돼요. 신원을 가지면 총살당할 수 있어요. 진짜로. 진짜로요? 네. 아마 이게 북한에 평양에 봉수교회나 교회가 있는 건 아는데 거기에는 정말 특정된 사람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일반 주민들이 종교를 가질 수는 없어요. 그러면은 김정은의 부자가 종교인 거예요? 그럼요.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. 뭐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. 김정은 장군님만을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. 진짜로. 그분들이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이고 그런 거죠. 그분들이 종교인 거죠. 자유라는 거가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은 그럼요. 종교의 자유도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죠. 북한에 태어났으면 종교 가질 수 없어요. 그러니까요. 탈북하는 거지, 나처럼 이제. 그렇죠. 만약에 제가 진짜 이슬람이 됐다, 그럼 탈북해야 되는 거죠. 탈북해야 되는 거죠. 안 그러면 진짜 총살당할 수도 있겠네요. 맞아, 진짜. 와. 전 제 군대를 2년 갔다 왔으니까 군대에서 항상 아침마다 교육을 하거든요. 그쵸, 주적이 북한군이잖아요. 네, 주적이 북한이고 근데 그거를 북한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주적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약간 좀 묘한 느낌이 들어요. 나도 그냥 같은 사람이고 맞아요. 저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고 맞아요, 다 행복을 누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그러니까, 이렇게 촛불을 겨누고 한민족인데 또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. 왜 싸워요? 싸우지 마세요. 안 싸우면 좋겠어요, 진짜.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탈북을 했으니까 아빠랑 동생을 볼 수가 없어요. 서로 이제 빨리 화해해서 다 이렇게 짧은 생인데 솔직히 어떻게 부모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살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아예 지금 가는 거, 오고 가는 거 자체가 지금 안 되잖아요. 전화도 안 되잖아요. 네,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요, 진짜. 같은 가족들끼리. 진짜. 평화로운 곳에서 사는 게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자유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싸우지 맙시다. 네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